함께 주최하는 오늘 본 포럼은 자연 보전 권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광주, 이천, 여주 양평시장 군수님들의 기조 발표,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실무자분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종합토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박홍기 서울신문 이사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울신문 편집이사 박홍기입니다. 서울신문 고강원 사장님께서는 오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사와 함께 본포럼을 주최해 주신 광주 신동원 시장님, 이천의 엄태준 시장님, 여주의 이항진 시장님, 양평의 정동균 군수님과 오늘이 있도록 애써주신 네 곳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네 곳의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연 보전 권역의 규제 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오래전부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중앙정부를 향해 힘줘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회피하고 미루기보다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 믿습니다. 직접 기조 발표에 나선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지자체 수장님들의 자연 보전 권역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국토부, 환경부 측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면적의 37.6%가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해 있기에 이번 포럼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김의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님께서도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해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봅니다. 분명 판수에 배불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럼의 좌장이신 허재환 중앙대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분들의 전향적인 토론이 규제개혁을 향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희경. 30년이 좀 더 됐는데 처음에 60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외국인 합쳐가지고 1360만 명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70년대 17만 명이었었는데 7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지금 12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50년 새에 7배가 넘은 너무 많이 편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경기도 사람들이 여기다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너무 고만 집지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집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도권 정비법은 유지하면서 또 반대로 인구 유발 요인들은 계속 지고 있습니다. 정치 잘못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자연보전 권역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 이 수도권 인구가 모이는 강강, 선물, 젖줄 지킨다는 이유로 감내하기 힘든 규제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는 거꾸로 부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러이러한 거 어려운데 대신에 이 정도, 그 이상의 반대급부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경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보호실법 여러 가지 있죠. 이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 아까 이 자연보전권역이 경기도 인구의 37% 이상이 됩니다. 면적이.
네 개 시군에서 오셨는데 요 네 개 시군만 보니까 2378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서울 605평방킬로미터의 3.9배가 넘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인구 불과 44만, 45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과밀한 데는 엄청 밀려 있고 실제 땅은 여유가 있고 사람 이전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보전 권역에 산업단지 만들기 힘듭니다. 산업단지에는 공장 짓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장도 1000평방미터 이상 짓지 못해도 해놨습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이 자연보전권을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막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막거나 묶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강 수계하고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염총량제 예전의 기준갖고 운영하면 안되겠죠. 지금 현대 기술을 발전에 의하면 실제 오염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집적시켜야지만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소규모 분산 배치하게 되고 또 난개발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은 방어물 지키는데도 별로 효과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중축 규제 받는 지역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고정적으로 거의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도 잘 사는 지역, 성장관리지역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인구 늘지 않도록 규제해야죠. 그렇지만은 북부의 군사보호시설, 그 군사보호지역들, 또 이렇게 경기 동부, 남부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산업 하나도 못 들어가 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 정비계획법 아니면은 우리 환경정책법에 의한 물, 깨끗한 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 바꿔줘야 되고 공무원이 바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이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규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세종특별자치 만들고 각종 국가 공공기관 이전할 때 타 지역에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경기도 타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세금 가지고 상생발전기금 많이 냈습니다. 10년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더 이상 2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한 지역이 발전에 대해서 또 특정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 없이 지역 간의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수십 년 전에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당치 않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네 개 시군의 시장님, 군수님, 지역 주민들 느끼는 그 박탈감 이거는 빨리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서울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시장 부신들이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발표까지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 국회의원들 안 오셨지만은 국회에서 협조해야 되고 오늘 국토부, 환경부, 국회 입법처에서도 오셨는데 제대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줘야지만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수십 년간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또 시군 간의 도와 국회의원들 시민단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또 규제받는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한강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포럼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계기로 자연보전 권역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